우와, 야 오빠 낚시로 잡는 거 되게 훨씬 더 많이 잡힌다. 풍년이다. 야야 잡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와 대박이네. 아니요. 지가 많다니까요. 어디에 많은데? 내양에 거기서 내가 어떻게 봤다니까 거기. 주말밖에 못 봤는데. 아이고 많아. 여기 우리 앞에도 이렇게 떠나면서. 너무 못 잡는 거. 라파지스 와나. 동유럽 1위 끌채로 낚시 잡기. 임시려고. 1위입니다 여러분. 낚시 잡기. 딱지를 아직 뭐 훔쳐놓은 거 없는데 마지막에 물 먹어서 그런가? 뜰채로 지치 겁나 잘자고 해줘.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낚새끼 한동현돌입니다. 요새 수온이 오락가락해갖고 낚시가 안 돼서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재미난 컨텐츠를 보여드리려고 뜰채로 지치 잡기. 뜰채로 지치 잡기. 요새 지치가 많아서 뜰채로 지치 잡기를 해서 지치 위에 지치 조림을 해서 오늘 먹방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주치를 뜰채로 어떻게 잡냐 하시는 분들 있는데 잘 잡습니다. 예. 동유럽 챔피언이에요. 뜰채. 밑밥을 뜰채를 이용해 잡는데 뜰채를 보면 도망가는 게 아니고 뜰채를 먼저 넣어놔야 돼요. 예. 해볼게요. 자, 하는 요령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많이 잡아보겠습니다. 자, 미리 뜰채를 넣어놓고 잘 봐요, 눈 크게.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다. 지치 들어온 게 보여야 되는데. 들어옵니다. 앞에 있어요. 앞에 여기 있어요. 그래. 들어와라. 할 수 있어. 자, 여러분 이쪽에 던져볼게요, 이쪽에. 깊게 있는데? 여기만 저길 먼저 쳐보지. 저기 지치 있는 거 내가 어디 봤다니까요. 나는 있는 곳을 먼저 쳐야지. 있어? 이제 왔어? 두 마리 돌아다니고 있는데. 왔대. 지치 한 마리 왔대. 갑자기 한 몰이 온다 여러분. 우와 전갱이들. 야, 전갱이라도 잡는 거 보여주라. 오 들어갔어. 한 마리 들어갔어. 한 마리 냅둬. 밑밥 전갱이 한 마리 션고. 지치는 나오면 잡을 거. 오 야 뜰채. 쏠채 가만두면 안 된다, 솔채. 이 솔채가 왜 떨어졌니? 예. 낚시하려고 할 때 지치 있니? 갑자기 전갱이들 왜 이렇게 많아? 그니까 전갱이들 좀 잡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 자, 전갱이 이렇게 잡아야 돼. 자, 다른 방법으로 또 일체를. 자자자자 들어가자. 그래. 모여라. 우와. 뜰채 낚시 성공. 와. 우와. 야 오빠 낚시로 잡는 거 되게 훨씬 더 많이 잡힌다. 풍년이다. 들어간다. 우와. 최고로 많이 나왔다. 우와. 우와 대박. 와 풍년이다. 자 그럼 뜰채 낚시 이런 식으로 같이. 하면 돼요. 우와 근데 지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치가 나와야 되는데
아예 미끼 사용하는 거예요. 미끼. 어차피 죽여서 미끼 사용하는 거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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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전갱이 사이즈만큼은 작살납니다. 우와 사이즈만큼은 작살나겠네. 우와 우와 대박입니다. 대박. 우와 오빠 이거 통에 담아야 되겠다. 통에 담읍시다. 이거 아이스박스 통 갖고 와야겠다. 통에 아직 바닥에 해놓지 마. 통을 갖고 올게. 통을. 우와 여러분들 뜰채 낚시 여러분들 안 된다 하셨잖아. 저희가 되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오름이야 갖고 와야지. 야야 잠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저거 매운탕 해먹어도 존맛탱이라고요. 맛있죠. 우와 왔다 왔다 왔다. 자리돔도 이렇게 잡고요. 자리돔도 이렇게 잡았어요. 주치도 뜨면 바로 이렇게 잡혀요. 오늘 다 죽었어. 자리돔. 이거 하는 방법 알아? 봐봐. 이거 뿌린다. 뿌린 다음에 얘네가 좀씩 한번 와. 오 온다. 오케이. 오 고와. 와 많이 올라왔다. 기가 막히네. 우와 올라왔다. 지치잖아. 잠잠이 아니다. 오케이. 왔어? 오케이. 왔다 왔다 왔다. 우와! 우와 크다 크다. 우와 아까 전부터 더 크다. 큰 놈이 나타났어. 고기 많죠? 우와! 우와! 잘 나오네요. 요령이 있어요. 오케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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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많다. 우와 우와 얘 아지라고도 하자. 아지. 우와 스고이 아지. 아지 아지 초밥 일본말로요? 일본말로. 조금 약간 스심이 들떠 얘네 이제. 약간 의심을 하는거지. 아까 대들다가 확실히 밑밥 던져서 들대드네. 뭔가 의심을 했어 이제. 그죠? 확실히 틀리죠. 밑밥 갖다 어마어마하게 막 대드는데 지금 약간 조심성 있게 들고요. 자 마지막 포인트의 통발 작업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와 우와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우와 우와 아까보다 더 많다. 자, 통발 작업하고 확인하고 또 작업해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얘 이제 냉동실에 또 올려야 돼요. 통발 또 하려면 통발 갑시다. 통발 통발 갑시다. 어디 먼저 가요? 저기 먼저 가요. 좋아. 많이 잡았죠? 오늘 300수 넘었나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의 대체적으로 300수 다 세어볼 수는 없어서. 근데 이게 금방 써요. 원래 더 잡았어야 됐는데 이게 통발 믿기 하면 금방 써버리거든. 뭐 없네. 오랜만에 봤는데 누가 빼간 걸 수도 있고. 개 있다. 개, 개 있어. 개? 라면에 넣어서 먹어도 되지. 우와 우와 이렇게 사이즈 큰데? 우와 우와 사이즈 크다. 그러니까 사이즈 크다니까. 얘 넣자. 아니 얘 사이즈 크다. 개.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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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개 들어갔다. 우와 개 크다. 개. 어머 개가 많이 들어가 있네. 문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럭이랑 개. 우와 꽃게탕 해먹으면 되겠다. 개 사이즈 좋았다. 네 마리. 박하지 사이즈. 박하지랑 박하지. 와 사이즈 괜찮아. 봐봐 봐봐. 우와 사이즈 좋다. 우와 개 풍년이야. 우럭은 놔줄게요. 새끼. 우럭은 놔줄게요. 우럭이 왜 울어? 이렇게 해서 오늘 먹을거리 오늘의 일용할 꽃게탕. 혼자 신기해? 어? 개 신기해? 개 신기한가봐. 양 괜찮네요. 깻잎이 더
있어요. 빠밤. 여러분들 완생입니다. 완생. 완생이요? 자 여러분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유튜브 캔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시라즈 제일 큰 건 내 거. 좀 식으면 먹을게요. 아, 그럼 두부하고 콩나물. 다리 한번 먹어볼게요. 춥다고 다리를 못 씹으니까.